아, 색소폰 누르는 거. 와, 오랜만이다, 이거.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시험 보네. 자, 팀별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대망의 진짜 수수행의 마지막 쪽지 시험인데. 네. 현재 스코어는 2-1입니다. 그리고 최종 점수가 더 적은 팀 중에서 한 명이 남은 일정을 하나 더 하게 됩니다. 제작진의 수건 사업을 하나 하게 됩니다. 내일은 일출보기 말고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었던 거 하나를 하는 그게 걸려 있는 겁니다. 네. 퀴즈가 있나요, 오늘도? 둘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 있습니다. 내일 배전의 마무리는 저희가 그걸로 할 거고. 네. 강원도는 경상북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 강원도의 유명 관광지로는 정동진. 강원도 대표 식재료인 대게설명을 드릴 거예요. 동해는 수심이 깊고. 강릉의 강, 원주의 원. 송이버섯. 송이버섯 140만 원? 44만 원. 자, 룰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딱 세 문제 볼 거고요. 팀원이 다 맞히면 1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종 점수가 더 적은 팀 중에서 한 명이 남은 일정을 하나 더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체 팀원이 아니라 우리 지금 지오 팀이 이건 거죠? 네. 일단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네요. 일단 미안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벌써 다 까먹었어요. 아무리 외워도. 우리한테 역전의 발판이 되는 건가, 그럼? 우리한테 역전의 발판이 그치, 되는 그치. 거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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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자, 렛츠고!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렛츠고!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 양양의 이것은 2022년에 142만 원이라는 최고가를 갱신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이거는 뭐. 특히 1등급 자연산 송이버섯은 1kg에 142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와! 네. 송이버섯이. 송이버섯이 140만 원. 자연산 송이 끝내줘. 아, 이거 진짜 못 맞추면은. 뭐라고요? 품질 좋기로 유명한 양양의 이것은 2022년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그게 142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솔직히. 너무 어렵다. 어. 너무 어렵다. 어. 아니야, 이거 세찬이 형 알아. 형 알지. 세찬이 형 알아. 아, 이것도 문제 푼다는데 큰일 났다. 우리 문제 한번 복습해볼까? 어. 명물, 특산물 두 개가 송이버섯? 1kg에 140만 원. 제발. 야. 3, 2, 1, 오픈! 1, 오픈! 자. 저는 정답. 와, 이거 안 되겠다. 저는 정답. 와, 이거 안 되겠다. 아, 이제 끝냈다. 우리 끝냈다. 우리가 빈팀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어, 왜 일출에 이어서 이렇게 불길한 예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1점 획득이야? 컴온!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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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치면 우리는 뭐, 우리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또 맞춘다, 우리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서로 간다, 이거. 내 걸 봐. 작년 기준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잡힌 어종 1위는 방어고요. 2위는 붉은 대게, 3위는 오징어인데요. 4위는 무엇일까요? 어. 야, 이건 진짜 모르겠다. 홍살치. 3, 2위가. 자, 1, 2, 3, 4위 다시 한 번만. 1위 방어, 2위 대게, 3위 오징어. 저희가 왜 4위를 낼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아. 왜 아, 예, 예.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왜 4위를 낼지. 야, 이거 너무 다 준다. 왜 4위를 냈어요? 4랑 관련이 돼 있는 건가? 4? 야, 어류 천지다, 어류 천지야, 저기. 아니야. 저 형한테 저런 말 듣는 게 너무 정수야, 서럽게 해야지. 그럴 수 있으면 서럽게 해야지. 정수야. 서럽하자, 서럽하자. 너무 열받아, 너무 열받아. 서럽하자, 서럽하자. 나의 기분 좋다. 사이가 어디가. 작년에 동해에서 가장 많이 잡힌 어종은 1등이 방어, 2등이 붉은 대게, 3등이 오징어, 4위가 가자미라고 합니다. 가자미가 왔어요! 잡았어! 세찬이 형! 어딨어? 저도 잡았습니다. 가자미 첫수 했습니다, 가자미 첫수! 둘 중에 끝났네.
많이 잡히는 거 4위를 오늘 낸 이유. 많이 잡히는 거고요. 네. 1위 방어, 2위 대게, 3위 오징어. 많이 잡히는 거 4위를 오늘 낸 이유. 아, 오케이. 고맙습니다. 야, 이거 너무 다 준다. 그래. 네, 5, 4, 3, 2, 아, 1. 지금, 아니야, 전화할 수 있어. 오픈! 1, 아. 오픈! 이건 많이 드셨어. 오픈. 이건 많이 드셨을 것 같아. 자, 도경수 씨면 문어 땡. 도경수 씨면 문어 땡. 가자미야? 가자미야? 와, 가자미야? 가자미야? 와, 대박. 찍었는데. 야, 우리 가자미 문어를. 야, 우리 하루 종일 가자미 나왔잖아. 아니 오늘... 저는 형 왜 그랬냐면 문어를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요. 아 우리가 아까. 어때 경수야 그 감정 어떠니? 괜찮지? 이걸 형이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형이 알 수가 없는데. 야 나한테 서운할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몰카라는 거야 경수야? 말이 돼? 아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야 이미 졌네. 이미 졌어. 이제 이미 승패가 갈리게. 맞아. 예. 우린 천재들이야. 우리 천재들은 빠졌어. 와, 형 마지막에 다 냉채하고 끝냈네. 결정 한번 해보자. 우리 셋 중에 한 명. 그 대신 뭘 해야 되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어떠세요? 순서 정한 다음에 어제 한 그 물병 다시 한 번 더. 어, 저는 자신 있어서. 괜찮아요? 아, 좋아. 오케이. 와. 자, 끝. 아비스, 아이고. 형 말했잖아. 야, 형이 말했잖아. 잘해요. 저희 이렇게 했다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가. 일단 얘기할게요. 난 솔직히 물병 던지기 자신 있어. 저도 물병 던지기 자신 있긴 해. 아니, 물병으로 가시죠. 오케이, 물병으로 네. 가겠습니다. 그럼 물병 하나만 한번 난이도 한번 봐주세요. 아, 그러니까 저 궁금한 거 질문 있습니다. 저는 일출이랑 편차가 큰가요? 나는 둘 다 맞죠, 말씀드릴 거니까. 네. 보지 마세요. 오케이. 되긴 될 거야, 아마. 가시죠. 시려서. 왜? 부정 태우지 마. 알았어. 아, 이거 긴장된다, 이거. 도전. 제발. 도전. 아, 이거 긴장된다, 이거. 야, 이거 그냥 끝나는 거구나, 그냥. 빨라. 그게 아니야. 이거 내가 한 세네 바퀴 돌아야 돼. 감탑을. 도전. 와, 안 돼. 아직 멀었어. 물 너무 뺐어. 물 너무 뺐어. 감 잡으려면 아직 멀었어. 물 너무 뺐어. 와, 물 너무 뺐어. 열고도 수한 번. 펴도 열... 되죠. 아, 섹스폰 물. 섹스폰. 야, 물 너무 뺐어. 됐었어. 물 너무 뺐어. 세레머니. 아, 진짜 너무 행복해. 야, 단체. 이거, 너 그 백상인가? 이거 수상 받았을 때보다 더 기분 좋아 보이는데. 안 됐어? 너무 세. 왜 세냐고 왜? 왜 세냐고 왜? 얘 이상하다. 지금 기운이 좀 약간 더 꺾인 것 같다. 빨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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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와. 와.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회 주인공은 이용진 씨로. 아, 마지막 거기 이용진 씨예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경쟁한 거니까. 네. 자, 자, 이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갈 오늘의 벌칙이 아니죠. 주인공의 역할. 지금 저거야. 네. 네. 제작진에게 꼭 필요한 건데요. 네. 마지막 회잖아요. 이 뒤에 이제 에필로그가 나갈 거고. 네. 그때 필요한 게 멤버들에게 쓰는 편지와 멤버들에게 쓰는 편지와 나레이션 녹음입니다. 와! 멤버들에게 쓰는 편지와 나레이션 녹음입니다. 와! 와! 자. 와! 와! 자. 되게 잘 걸린 거. 한 명씩 호명하면서 경수야. 그걸 접고 녹음해 주시고 김진영이랑 나왔었던 거잖아. 아, 근데 멋있긴 하다 형. 뭐가 멋있어? 아, 그냥 불행 씌우는 거 아니야 그냥 멋있다고. 뭐가 멋있어? 자, 알겠습니다. 네. 네. 끝이에요 그리고. 더 하실래요? 게임 좀 더 할까? 자,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수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유, 고생했다. 우리 팀 한번 해야죠, 진짜. 해야지, 집에서. 오케이, 오케이. 회식 때 봐야지. 네. 회식 한번 할 때 꼭 봐야지. 고생하자. 고생하셨어요. 다를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경수야. 룸메이트에서 동생까지 친해지면서 느꼈던 감정들 잊지 않을게. 가끔 삶이 힘들고 지칠 때 평화를 찾으며 내 옆에 와 쉬길. 수학여행을 진짜 떠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지호에게 너의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웃음은 나를 너무 기분 좋게 만들었어. 좋은 음악도 많이 만들고 악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 수수행을 꼭 돌려보기 하기. 고생했어 지호야. 제콕. 그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일기장을 딱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너무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먹는 걸 유독 좋아하던 정한. 매번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던 그 모습 기억할게. 우리 인연 오래 이어가자. 행복하자. 너는 잊기 쉽지 않은 놈이야. 야, 정훈아. 제 마음속에는 TV에서 보던 친구들 그리고 형들 그렇게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서 같이 웃고 떠들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제가 뭔가 할 때마다 막 재밌게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정말 착하고 가볍지 않은 서바. 리액션 잘해주고 유독 양세찬 개그가 아닌 내 개그에 많이 웃어줬던 서비. 너는 정말 최고의 동생이자 힙입이었다.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가지고 서로 응원해주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저는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세찬의 이야기. 정아 셀카로 찍어줘요. 그럼. 고생했고. 형아. 그치. 또 보자. 좋더라고 네가 또 니네들이 이제 형 취급 잘해주니까 너무 좋았어. 형 취급 잘해줘서 고마워. 형 이러니까 너무 좋았어. 고맙다 병대 해줘서. 그냥 한번 보고 싶으면 전화하고. 그냥 이 분위기가 그러면 다시 보기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래. 네. 네. 좋았습니다. 더 올라오기 없이. 네.